예배문화연구원을 설립해 교회가 세대 간 문화적 갈등을 풀어갈 수 있도록 돕고 있는 예능교회가 창의적 예배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세미나에선 예배의 본질을 지키면서도 시대의 흐름을 반영한 예배 형식에 관해 논의하는 순서가 마련됐습니다. 예능교회 조건해 목사는 시대와 문화의 흐름에 따라 예배 형식을 바꾸는 것을 더 이상 맞다 틀리다 논쟁으로 몰고 가지 말아야 한다며 기성세대와 젊은 세대 간 문화적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조 목사는 두 세대 간 문화적 갈등은 예배 음악에서 오는 경우가 많다며 다양한 음악의 시도, 악기의 변화, 성가대와 찬양팀의 협력, 찬송가와 경배송 배합 등을 적용한 통합적 예배를 제안했습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선 통합적 예배를 적용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예능교회의 실황을 그대로 재현한 쇼케이스도 진행해 목회자들이 통합적 예배를 실제로 볼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예능교회 예배 큐시트, 장년을 위한 찬송가 편곡 자료 등을 함께 제공해 참석자들의 이해를 도왔습니다.